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캬싸 요리사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하하. 뽀롱님, 레모나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좋아요. 밸런스 게임 재밌죠. 그럼 아무나 먼저 문제 내주시죠. 당연히 부자로 평생 행복하게 살기죠.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하하. 그럼 이번에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체육 시간, 하루 종일 수학 시간. 하나, 둘, 셋. 아, 네. 수학을 체육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아, 그럼 다음 문제 내주시죠. 왜 똥맛똥이 뭐예요? 당연히 똥보다는 카레를 먹겠죠? 근데 밸런스 게임은 좀 이상한데요? 승자분들이 이상한 건가? 에이, 그냥 잡고요. 다시 실시간은 김치뽀입니다. 아, 눈팅하고 계셨었구나. 자, 잠시만요. 헐, 어이없어서. 김영호님, 제 남친이시라고요? 남친이 지금 사칭하시는 분 같은데. 저 남친 없고 짱남만 있거든요? 물론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봉구도 있고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제 남친 아니라고요. 저기요, 제 남친이 저 사칭하시는 김양은님. 당장 정체를 밝히시지요. 헐, 진짜 뭐지?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네요. 다들 그렇네요. 저는 선풍기 틀면 실시간이라 바람 소리가 엄청 세게 나서 못 트는데. 아, 에어컨 틀으려면 방마다 창문 다 닫아야 하는데 귀찮아요. 아, 잠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게 냉장고에 엄청 시원한 수박이 있거든. 헷. 그럴까요? 잠시만요. 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내봐서 그런지 정말 차갑고 시원하네요. 진짜 옆에 있었으면 하니 주고 싶다. 대신 내가 시원하게 말아줄게. 그럼 먹방 시작합니다. 웅장 웅장. 아씨, 왜 이렇게 많아? 엥? 얘 여기라뇨? 제가 아씨라고 했다고요? 저는 아씨가 왜 이리 많아? 라고 했는데. 더위가 싹 사라진 찌뽀입니다.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별이님 어서오세요. 저 근데 별이님 그냥 지금 나가시는 게 뒤에 엄마가 서 계세요. 에휴, 별이님 안녕히 가세요. 감귤은 다라님 어서오세요. 학원 다녀오셨으니 푹 쉬세요.
그러게요.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 근데 채팅 칠때 코딱지 파손은 다 끄세요. 아, 그니까 제가 청력이 좀 있어서. 삐뽀 삐뽀 경찰입니다. 김치포 씨, 당신의 해킹범을 긴급 체포합니다. 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킹범이라고요? 그럼 내가 초능력으로 CCTV를 단게 아니라 해킹했던 거였어? 아, 네! 여러분, 저 경찰서 가서 해명 좀 하고 올게요. 그럼 잠시만 실시간 꺼요!